자, 여러분, 우리 은혁이가 다시 왔어요. 은혁이 또 딴 데 가서 돈 벌고 이렇게 다시 왔어요. 자, 우리 마을 멋진 거인 여러분이 녹음한 이 소리책은요, 바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한국 시각장애인 연합회 기증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네. 자, 우리 마을 멋진 거인. 어느 마을에 조지라는 거인이 살았어요. 어머, 조지 아니야? 어쩜 저렇게 지저분한 누더기옷을 입고 다닐까? 어, 그게 말이야. 그 냄새, 저 날개 빠진 갈색 샌들 좀 보라지. 아, 박영민 씨 언제 오셨어요? 너무 너무 신이 나서 어깨춤이 절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라겠지. 이제 난 마을에서 가장 멋진 거인이라고. 잠깐만요. 영국이랑 영국어라고 어떻게 영국가 영국이랑 깜짝 놀라겠지. 거인이라고 바보하고 차게 있어요. 바보하고 안 돼요. 자, 조지부터 나왔고요. 레디, 액션!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라겠지? 아니, 웃는 게 어려워요. 자, 자연스럽게 웃는 연기. 힘쓰 한번 씹어. 웃음 만. 기린아, 무슨 일이야? 내 몸통아. 너무 길어서 바람이 불 때마다 추워도 죽을 것만 같아. 나한테도 길고 따뜻한 목도리만 있다면 이렇게 춥진 않을 텐데. 와, 와. 아니, 계속 너무 그랬어요. 무한 짓이에요. 안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진짜 기린. 오, 기린. 야, 유나는 진짜 연기를 했던 여인이니까. 예. 조지는 기린의 목에 넥타이를 돌돌 감아주고 노래를 부르며 성큼성큼 집으로 향했어요. 네, 넥타이는 감기 걸린 기린의 목도리. 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요즘에 이거는 뭐 약간 음치처럼 한번 음치처럼. 그렇죠. 내 넥타이는 감기 걸린 기린의 목도리. 하지만 애를 보고. 신나는 그 느낌만 더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알겠어요.